우연 씨 생일에 뭘 하면 내가 앞으로도 핑계 없이 우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? 어렵게 정한 마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뮤지컬 볼까요? 우연 씨 정신 없도록. 좋아요. 좋네요.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뮤지컬 봅시다, 우리. 들어가요. 오늘은 대표님 먼저 가요. 맨날 내가 먼저 갔으니까. 난 그게 좋은데. 뒷모습만 보는 것도 습관돼요. 난 대표님한테 뒷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거든요. 우연 씨가 그렇다니 그럼 그렇게 하죠. 갈게요. 안녕, 영우연. 너 여기 왜 있어? 그냥 끼부리는 거 아니고 그냥 네가 생각났어. 밥 먹었어? 먹어. 넌 내가 무슨 일 있어야 조금 친절하구나? 무슨 일인데? 그냥 왔다니까. 아니, 너 무슨 일 있잖아. 말하면 위로라도 해주게? 아니, 그냥 앞에 있어줄게.